김현진, 노정태, 맹장전. 안녕하세요. 김현진의 맹장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거를 첫 하루 갈 생각이었는데 약간의 스케줄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빨간 마티즈안들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우 더워요. 그러니까 안기부, 국정원 때문에 시끄러웠던 한여름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때 한참 시끄러웠던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려고 판을 크게 벌였는데 두 번째가 됐어요.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어렵게 모셔온 시사부장 노정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셔온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도대체 안기부는 왜 저러나, 그리고 왜 있는가, 이런 우리의 평범한 질문에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멀게는 야,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물음에도 좀 큰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셔왔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를 모셔왔습니다. 저한테 아 50살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든 남자. 여러분 뭐 DJ 때 안기부장 하나도 안 무섭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시니어 박통 중정 때 기획실장 무섭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님 손자이시자 이종걸 국회의원의 사촌형, 또 부통령을 또 배출한 집안이니까 감히 정치활동으로 썰어버려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국정원 말이 많은데 한국의 정보에는 정말 정통파시기 때문에 최근 같은 시국에 좋은 말씀 기대되고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6사 16기 임관 소령으로 예편 안기부 공채 1기 중정 근무 후에 11, 12, 13, 14대 종로구 국회의원 정치 1번지 종로구 4선 경력 있으시고요. 그 뒤에 15대에서 어중이 떠중이들한테 진 거 아니죠? 이명박 노무현이라는 투톱하고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5선이 저지되지만 민정, 민자, 새한국,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라는 파란만장한 당적 이동 후에 김대중 대통령 대선기획본부장, 역시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국민의 정부 국정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제가 몇 번 먼저 만나 뵀는데 이런 짱짱한 경륜 때문에 첫 타자로 모신 게 아니고요. 선생님 남자로서 되게 멋있으세요. 좀 사나이 같다 그래야 되나? 장부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세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예. 저번에 만나 뵀을 때 아 내가 80이 되려고 하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방년 15세 사모님한테 나의 인생 목표 지와 사랑과 혁명 이런 거를 달력 뒤에다가 적어서 건네셨다고. 이런 것도 너무 좀 되게 매력 있으셨고요. 또 질문지를 미리 드렸는데 요즘 아무래도 좀 국정원이 시끄럽다 보니까 예. 좀 예민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꽤 재미있겠습니다. 예.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막 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소년 시절부터 한번 짚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노정태 씨랑 예. 궁금했던 거는 예. 그 중국에 독립운동 하셨던 시절에 영하 30도의 날씨에 정말 흙이 70% 섞인 빵을 이렇게 쪼개서 먹을 정도의 그 1910년에 네. 우리 이제 말하자면 우리 집이 네네. 다 재산 다 팔고 네. 또 그 당시에 뭐 집안에 도와줬던 뭐 요새 뭐 노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네. 뭐 집사들이 많았습니다. 가솔들을 네? 가솔이라고 네, 가솔들 다 갈 사람들은 다 보내고 네. 문서는 다 태우고 네네. 또 그분들이 따라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록에도 보면 망명한 사람이 40명이다 예. 이라고 네. 얘기한 사람도 있고 60명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40명은 가족이고 예. 플러스 알파는 네. 네. 아. 그 당시에 돌봐줬던 분들 네. 그분들이
에,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네. 이제 자기네들 보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네. 망명하면 따라가겠다 해서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중에 장정들은 예. 에, 거기 가 도착해서 네. 이제부터 너희들이 여기를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예. 독립군이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에, 일체 독립군으로서 행동해라. 네네. 예, 그랬는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예. 에, 94년에 이제 중국하고 왕래가 네. 있은 후에 네, 네. 심양에 예, 있는 분인데 권영신 여사라는 분이 왔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하여간 예, 찾아왔어요. 네. 찾아왔는데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망명 때 따라갔던 예, 머슴 중에 하나였다. 네. 그런데 그날부터 예, 할아버지가 너는 이제부터 독립군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독립군 행세를 해라. 첫 번째 내가 널 부를 때 그 네. 전까지는 예, 네. 네이 하고 와서 네. 무릎을 꿇고 대명을 했는데 예. 이제 그런 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인격이 같으니까 예. 그냥 예, 이제 그냥 와서 내가 부르더라도 그냥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얼마 후에 부르니까 그야말로 내 이해하고 또 왔다고 예. 그래서 회차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예. 야 언제까지 네가 이런 남의 종살이하는 데서 청산하지 못하냐 어, 이제부터 넌 독립군이다 예, 그런 뜻에서 너 종아리를 좀 매를 맞아서 그 따끔한 맛이 생각나도록 이제 내가 혹시 부르더라도 아 이게 잘못하면 따끔한 맛을 보겠구나 해서 그 청산하자 예. 그런 뜻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도 그분이 자기 외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전해준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네. 그걸 알고 그냥 여기 와서도 그분은 자꾸 이 판사댁 예. 왜냐하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2조 판사였거든요. 영의정을 예. 많이 배출하는 예.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판사댁이 이제 자기도 할아버지한테 듣던 이름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아, 우당기념관으로 예. 생각하고 그냥 오라고 그냥 그래서 다녀가서 읽고 어, 내가 그 후에 중국 가서도 이제 그분이 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 지내기도 하고 아주 근데 돌아가셨어요 지금. 네. 네. 그 우당 선생께서는 심지어 남의 집 종들한테도 존댓말을 쓰셨다고. 예, 그 이제 우당이라는 분이 조금 그 특이한 분이 돼서. 네. 예, 첫째는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이신데도. 과거니 네. 이런 것도 거부했고. 네. 그 당시에 주자학 세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유교 중에서도 주자학이 네. 우리의 본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주자학 가지고 서로 이제 저 뭐 싸우고 그랬는데 이분은 양명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양명학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요새로 따지면 일종의 무슨 막시적이죠. 혁명 이론을 네. 좀 배우는 것 같아서 네. 막 처벌받고 할 정도로 아. 익숙고 그래서 네. 양명학 하시는 분이 전부 강화도로 가셔서 예, 강화학자들이 다 강화학파라는 예. 게 예. 그게 양명학 하시는 분들인데 그 양, 거기 숨어서 다 만주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에, 같이 예. 사발통문 돌려가지고 전부 중국에 망명할 때 예. 같이 다 갔죠. 예. 그래서, 그때 같이 가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양명학을 하고 예. 또 말하자면 적서해방 예. 적자서자 있었거든요. 해방. 적서해방 또 여자가 네, 과부, 아주 청산 과부가 네. 되면 일생을 재혼을 못한다 말이죠. 네, 네. 그걸 재혼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예. 네. 몸소 실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고모 중에 한 분이 청산 과부가 되셨는데 네. 고모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네, 우당의 누이 동생이죠. 네. 그 가짜 장례를 치르고 예. 빼돌려가지고 시집을 보냈어요. 예, 말하자면 저항하는 예. 시대의 어떤 가치와 제도에 에, 얽매이지 않고 저항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아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들 그다음에 남으면 뭐 재산도 많겠다 에, 또 알아주고 그래, 그러니까 에, 호의호식하고 지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동아일보에서 회고
그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회고록 진행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가솔 40여 명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봐서 저는 그게 네. 가솔이니까 당연히 가족과 식소를 다 포함한 게 40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게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손 가족은 네. 육형제의 가족이니까 네. 한 40명. 아. 뭐 어른애까지. 네. 대가족이니까. 네, 대가족이죠. 어린애까지. 네. 육형제가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가족만 숫자로 따지면 40명. 그다음 플러스 알파 이제 한 예. 20명이 도와주는 분이 같이 갔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해방을 시켰는데 이제 예의를 하니까 회초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참 이게 역설적이다. 너는 지금부터 네 인생의 주인인데 네 인생의 주인 행세를 못 하니까 나한테 회초리를 맞아라. 회초리를 맞고 예. 그 이제부터 혹시 네가 주인인 상황을 잊어버리면은 예. 아, 이 회차리가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하도록. 예.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죠. 이게. 주인됨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꾼다는 게요. 예. 예, 무슨 꼭 군대에서 뭐 우양우 그러면 그 바로 오른쪽 가고 좌양좌 그러면 좌로 가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네. 이 제도나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상당히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예. 그거를 모르고 혁명하면은 금세 네. 예, 의식이 달라진다고 네. 생각하는 건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사랑 혁명 예, 예. 그게 예. 그거는 아니더라. 예. 아, 제도나 이런 것이 바뀌어지는 거는 역시 오랜 시간을 두고 가는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애초에 궁금했던 거는 정말 그 어렸을 때 중국에 예. 계실 때 정말 예. 엄청난 배고픔을 경험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은 네. 그 중국 사람들이 아이들이 네. 동네에서 나도 친구들하고 다투고 때리기도 하고 이제 막 그 매 맞고 이제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나온다고요. 네. 어, 왜 우리 애 때렸냐고. 네. 와서 그냥 내 뺨이라도 한 대 때리거나 종아리를 때리거나 이러면 네. 괜찮을 텐데 딱 뭐라 그러냐면 왕권으로 할 수 없군 이거는. 그게 뭐냐면 망국노라인 거야. 아. 그러니까 나라를도 없는 노예 같은 놈들이라 네. 너희들은 할 수가 없구나. 뵐 수 없구나 하는 그 경멸. 그것이 가슴에 아주 이렇게 딱 와 닿았어요. 네. 아, 그걸 중국말로 왕권노라고 그러는데 망국노라고 그래요. 네. 이게 중국 한문으로 쓰면 네. 이게 나라를 나라 망한 놈들. 나라를 망한 놈들. 네. 예. 망나니들 나라도 없는 이 망나니들 이를 얘기하는 거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미나 하고 남의 아이 때리기나 하고 그러는 거지 뵐 수 없구나 하는 이런 그 경멸인데 10시 1000대 뭐 이런 예, 그게 네. 제일 이렇게 야 우린 진짜 이게 언제 가야 저런 소리를 안 듣나 하는 그런 있었는데 예, 사실은 8.15 해방되고 나서 네. 제일 즐거운 게 그냥 왕권 소리는 안 듣겠다. 네. 어? 저 정부가 들어서지는 않지만 나라는 일단 찾았다. 네. 네? 이런 것이 예, 아주 그 큰 변화라면 변화죠. 네. 그래서 배고픈 것도 배가 고팠는데 그건 뭐 다 이제 뭐 전쟁할 시기에 다 배고픈 거니까 우린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살았지만은 인간적인 경멸. 네. 예, 이거는 지금까지도 그게 아주 이렇게 네, 가슴에 박혀서 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온 다음에 중국에서 살고 있었던 다양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조선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간 사람도 있을 텐데 주저 없이 그냥 일단 귀국의 길을 택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 가족이니까 예. 사실은 뭐 어린 마음에도 예. 약간 우리는 이제 우대받을 것이다 하는 예. 그런 기대 같은 것이 있었죠. 네. 네. 예, 우리는 할아버지가 임시정부에도 참여를 했고 예. 뭐 투쟁했고 또 그 투쟁하는 특사도. 동안에 예. 뭐 감옥에 우리 숙부님은 상해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로 압송돼 가지고 네. 재판 받았고 광주 형무소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석방. 예, 석방이 됐거든요. 네, 네. 이제 말하자면 그런 그 데서 우리는 일종의 유공자다 하는 네. 그런 의식은 있었어요. 네. 어린 마음에도 아, 우리는 당연히 우대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이 있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네. 하나도 없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그 선생님의 집안이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게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집안이다. 그런 걸로 사람들이 좀 많이들 존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요새의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어제 독립기념관장하고 있는 분이 윤주경 씨라고 그분이 네네. 누구냐? 윤봉길 의사의 손녀예요. 네네. 근데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여학교 다닐 때 굉장히 외로웠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옆에서 친구들이 수근수근 되면서 쟤 놀지 마.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셔서 어? 그런 분이래. 아, 그래서 왜 이래 따돌림을 받았다. 네. 그래서 자기 집안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친구하고 가까워지게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변천상에 따라서 그 독립운동하는 것이 우대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하게 네.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뭐 우리는 성장할 때부터 이제 뭐 독립유공자 이렇게 뭐 계속 버스 정류장에도 포스터 붙어 있고 네. 뭐 이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 이전 시대에 예. 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잘못하면은 왜 이래 좀 별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찍혔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때도 이제 어쨌건 반공과 이 반일이 국시였는데 예. 그러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더 반일 분위기가 컸잖아요. 사실 지금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 반공한다는 입장에서 예. 과거에 친일했던 사람들 경찰 예? 네. 군인 이 사람들을 그냥 다 그냥 새로 탄생되는 대한민국 정부에 간부로 다 중용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전부 밀려가지고 어디 뭐 관청에 들어갔습니까? 군에 들어갔습니까? 경찰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시대가 역현상이 났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육살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구술 시험을 보려면 이제 추천장이 필요합니다. 예. 그 추천장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중앙청의 국장 이상, 군의 장군 이상의 연서 두 사람 이걸 받아와라 이렇게. 그럼 그냥 친일파랑 친해야 예. 네, 되겠네요. 근데 사실 친일한 분들은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옛날 광복군 하셨던 민영구 제독이라는 분이 예. 있습니다. 예, 제독이에요 그 당시에 제독 해군. 예. 그다음에 김관호 장군이라는 분, 그러니까 광복군 하신 분이에요. 예. 그 두 분에게 아버지가 가서 사인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술심장에 딱 거니까. 그걸 딱 보더니 예. 그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시대에 오장을 아니 오장이라면 예. 병장입니다. 이제 네. 오장을 한 사람이에요. 지원병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일제에 충성 바치기 위해서 지원병으로 나가서 오장을 지낸 사람이 해방정부국에 그냥 군에 들어와가지고 준장이 됐어요. 한국시민이었던 사람이. 네. 그걸 딱 보더니 민영구 제독 어떻게 알아? 김관호 장군 오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제 구술 시험장에 갔으니까 무슨 준옥부터 들었는데 네. 아 그래서 저희 집 보고 세교가 좀 있어서 예. 예,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노려보더니 그럼 소위 귀간에 집은 독립운동했다는 얘기야? 딱 그러더라고. 그것도 아주 경멸하는 식. 아 네. 아 그래서 제가 준옥이 들려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아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물음을 했다면 네. 나와서 제가 그때 저는 필기 시험은 잘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아 이거 구술 시험에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꿍꿍 앓고 있는데 그 집에 얘기하면 괜히 우리 아버지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합격이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네. 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그 민영구 제독이라는 사람이 예. 한테 찾아가서 아니 우리가 나라 찾기 위해서 싸운 것이 무슨 죄될 일이냐. 네. 이래 얘기를 하니까 민제독이 이거 무슨 일이냐.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지네 그따시 나하고 이름이 같은 네. 이종찬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네. 그때 육군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분은 아주 물론 일본 육사를 나오셨지만은 아주 네.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부산 정치 파동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강제로 네. 국회의원을 잡아넣으라고 그럴 때 이분이 거부해서 육군대학교로 쫓겨나간 분이에요. 네. 그렇게 아주 올곧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딱 얘기했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자기가 육사에다 전화 걸고 어? 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느냐. 남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분은 다 군의 원로였으니까 그런 남을 할 만한 위치에 있었죠. 네.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정도로 독립운동했다는 것이 몰렸습니다. 특히 예.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단정,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하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영구히 분단된다. 예. 그래서 이걸 합치자. 그래서 좌우 합족 운동도 했고 네. 남북 협상 운동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다 실패를 했어요. 예? 예. 사실 실패한 건 이제 북한의 말하자면 정치 노름에 놀아 저기 말이 안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몰락을 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임정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를 못했단 말이죠. 못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난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옹호를 해 주려고 그래요. 어떤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은 제일 먼저 50선거에서 제헌국회가 성립이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초대 예. 국회의장이었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개회사에 뭐라고 얘기를 해가 됐냐면 오늘 수립하는 이 민국은 김인현의 3.1운동 예. 때 예? 3.1운동 일으키고 임시정부가 그 3.1운동의 예, 그렇죠. 연장선에서 예. 임시정부가 선 거 아니에요? 그 임시정부로부터 우리가 다시 부활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연호는 1919년서부터 기산하라. 네. 기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1948년 오늘 세운 이게 시초가 아니라 우리의 오리진은 1919년에 3.1 독립선언이고 네. 그때 처음 왕정이 끝난 거예요. 네. 네. 공화정을 그렇죠. 처음 선포한 거예요. 네. 그러면 공화정의 시작이 이 1919년부터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19년부터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관보 있잖아요. 예. 1호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관보에. 예. 언제든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대. 네. 네. 이메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관보 1호가 대한민국 30년으로 되죠. 그럼 네. 대한민국 48년이 30년이면 뭐예요? 1919년이 원년이라는 얘기거든. 예. 응?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명분상 말로 할 때는 언제나 일본의 반대. 아니 한국이 일본하고 수교를 한 것도 62년이었죠. 64년인가요? 65년. 네. 65년의 일이고 네. 일본 대중문화를 공식적으로 수입한 건 2000년에 들어와서나 가능했는데 그 전까지는 반공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우리는 1919년부터 시작한 나라다. 일본에 맞서서 시작한 나라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는 독립유공자들은 완전히 뒤로 빠져야 됐고 이제 그런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게 만들면서 정작 그런 일본과 맞섰다. 일본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을 향한 설득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또 자신들이 이렇게 가져갔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그래서 있는. 나는 이제 예. 그걸 이제 약간 더 정리를 하자면 예.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이 미국에 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임정 세력을 장악을 못했단 말이죠. 임정 세력이 이제 김구
주석 예. 이하 이걸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단종 수립을 반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단종 수립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여러 번 이 역사 논쟁을 했는데 네.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같은 게 뭐냐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한 건 좋은데 안 되니까 예. 단정이라도 참여를 해서 갔어야 옳지 않았느냐. 네. 김구 주석께서 생각을 너무 원칙만 얘기를 했지 현실 정치에 이 타협을 못한 것이다. 예, 그거는 정치는 현실인데 현실에서 조금 벗어난 것은 예, 잘못됐다. 나 이렇게는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대신 우리 그 작은 할아버지 있죠. 예. 작은 할아버지는 부통령으로 참여를 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백범 김구 주석한테 여러 번 설득을 했거든요. 나무 협상하는 것까지 좋다. 네. 우리 그런 노력을 하자. 그러나 북한이 이미 토지 개혁도 하고 저 무장을 해서 벌써 남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계속 미루면은 그야말로 공산화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사가 세우는 그 노선에 따르자 하는 것을 설득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에이. 그래서 그거에 한계가 왔어요. 그러나 이 박사는 임정했던 이시영 부통령으로 또 국무총리 광복군 했던 이범석 국무총리로 예. 응? 또 국내에서 애국지사들 변호하는데 뭐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김병로 씨 대법원장으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국자를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는 작업은 했는데 네. 기둥만 세웠지 사실 그 밑에 손발이 없단 말이야. 네. 네. 실무자들이. 어,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일제 때 경찰한 사람들 계속 들어와서 네. 경찰 오고 일본 시대 군인했던 사람 계속 들어와서 군인 오고 일본 시대 관료했던 사람 계속 관료했고 일본 시대에 뭐라야 하면서 장사 잘하던 사람 계속 장사 잘했고 네. 어, 요새 저 김무성 씨 아버지도 뭐 친일했다 지금 막 그러는 것이 다 그런 연장선에서 네. 하는 얘기들이다. 이게 약간 시대를 확 점프한 얘기가 되는데 그 DJ 때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요. 그때 이제 박태준 전 포철 사장을 이제 회장을 포섭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대통령 되면 면장까지 다 전라도 사람이 해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전라도에 그럴 만큼 많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요. 맞아요. 예. 예. 왠지 그게 연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숫자가 적고 이게 언제나 경제적으로 또 이제 막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 과연 그 자리를 다 채울 수가 있었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 김구 주석도 예. 너무 외고집이고 예. 완고했기 때문에 예. 그런 오판이 났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친일파라고 해서 응징해야 할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게 679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난 이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지금 친일파 인명사전을 만들었죠. 4,200 몇 명인가 만들었죠. 그렇게 많이 양산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응?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무슨 육군 중위 다 그 당시에 사실 뭐 청년들이 갈 데가 없으면은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교사로 가는 것. 교사 아니면 군인. 그 다음에 군인 가는 것. 나라에 녹을 받는 수밖에. 어, 네. 그거, 아니, 갈 수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자체가,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무슨 만주에 가서 그냥 그 육사 들어갔다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네. 장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오장이라도 예. 헌병의 보조원으로 터면서 아주 악질적으로 애국지사들 데려다가 고문하고 네. 막 말하자면 단죄했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제 계급에 따라서 이것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행동을 했느냐를 조사를 해서 그걸 악질 친일파로 몰아야지 육군 중위 다 예. 어, 무슨 뭐 고시 합격한 사람 다 이러면 이거는 너무 이게 선을 그어놓고 하는 거니까 나는 군수했다고도요. 내가 윤길중 선생
참 오래 모셨지만요. 예. 윤기충 선생 같은 분은 일제 때 본인이 그야말로 검정시험 봐가지고 네. 고문 파스했어요. 네. 그래서 강진 군수를 했습니다. 네. 명군수를 했거든. 예. 응? 진짜 목민관으로서 그 당시에 일제에서 많이 와서 쌀 공출해가고 뭐 이런 난리를 쳤는데도 그분은 가급적이면 그걸 보호해 주려고 무진히 애를 썼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너는 일제 때 군수했으니까 군입 받아 이거는 네. 나는 그런 식으로 단죄하는 거는 나는 안 맞다. 그런 기준으로 행동 자체가 중요하지. 때 응?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네. 내 얘기는 네. 박정희라는 사람을 기준을 두려고 하니까 육군 중위 이상 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전제를 네. 해서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네. 그 위인설관을 하면 안 되듯이 말이죠. 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하고 이름 같은 사람이 이종찬 장군이요. 네. 그 할아버지는 을사 오족입니다. 네. 친일파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우리하고 같은 네, 이씨예요. 암살을 하려고 네. 그러셨다고. 그런데 단절했어요. 네. 서로 왕래를 안 했어요. 너는 네. 국적이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자귀를 받았어요. 오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자귀하고 은사금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자귀라는 것이 세습합니다. 네, 그렇죠. 자귀니까. 아버지가 습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습작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융의황제 건위 장교였었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시 이종찬 장군한테 습작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나 혼자 살고 싶다. 나 습작 거부한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대본영에서 어? 이게 습작 거부한 사람 처음 나왔네. 저항이죠. 네. 본인에게 네. 너 습작을 거부하면은 불이익이 있다. 아니 서울에 저 서울에 남지 못한다. 아, 예. 너 저 남양 전선에 나가야 된다. 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습작 네. 거부하고. 어? 그리고 그분이 돌아와서도 내가 일제에 말하자면 육사를 나온 일본 제 그야말로 그 사람은 박정희하고도 틀려요. 네. 일본 제국 육사를 나왔어요. 박정희는 만주에서 네, 만주 있다가 네. 공부 잘해서 그냥 1, 2년 동안 위탁 교육을 받은 거고 네.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쭉 네. 자란 사람인데 내가 신생 대한민국에 내가 어떻게 군인으로 들어왔느냐. 군대 안 들어갔어요. 군대 안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우리 그 종조부 이시영 부통령이 네. 본인을 불렀어요. 내 너희 집하고는 절교를 했지만은 너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 내가 가상하게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신생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를 맑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래서 본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7기 특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은 육사 졸업하자마자 대령 달았어요. 네. 응? 그다음에 그리고 그 양반이 최병덕 씨하고 동기생이니까 얼마나 아, 예. 선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유재흥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 후배들이죠. 네. 뭐 백선엽 뭐 이런 사람 다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에 말해 수직 상승해서 참모총장 네.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네. 예, 육사 12기로 들어가셨잖아요. 16기. 16기. 네. 예. 다들 많이 궁금해하는 게 왜 하필 군인의 길을 택하셨는가? 그렇죠. 다른 길에 다른 선택의 여지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립운동 집안이다 이러면은 이제 군대에서 성장을 한다, 군대에서 이제 커리어를 성장을 하고 또 이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뭘 일을 하고 하는 거에 제약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대를 굳이 선택을 하신 이유는 또 뭐냐? 내 자신은 예. 군대에 가서 군이라는 그 집단에 예. 힘이 있으면은 예. 그만큼 국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예. 네. 있었는데 그보다도 아주 교묘한 시기에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하고 이 문제를 토론을 했어요. 예. 그때 우리 아버지는 가라. 돈이 없어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학비를 내가 대주질 못해서 너가 군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를 마라. 네. 신흥무관학교를 세웠고
나도 신흥무관학교를 나왔다. 그런데 독립군 노릇을 못했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가문 중에 하나라도 가업을 잇는 뜻에서 가라. 실제로 돈이 없긴 하셨나 보네요. 물론 돈도 없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우리 그 당시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못 보낼 정도는 아니었다. 얼마든지 이제 자립해서 갈 수는 있었겠죠. 예. 네. 어렵지만은 고학을 하실 고학을 수는 하더라도 있는, 네. 대학을 갈 수는 있었고요. 또 실제로 내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 저 지원서를 냈어요. 예. 갈까 말까 했어요. 네. 공부도 되게 잘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아 그럼 가겠다 했는데 가서 사실은 조금 아 내가 와서 군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군이 아니었구나 하는 실망은 또 많이 했어요. 예. 예. 역사학과 지원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니, 나는 원래 예. 옛날부터 역사학을 좋아해서 예. 역사책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역사학과를 지망을 했는데 무슨 특별히 역사학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사실 역사학. 그러니까 둘 다 소신 지원인 셈이죠. 말하자면 육사나 아니면 예, 예. 서울대 역사학과나. 예, 예. 그리고 한해 또 이런 풍조도 있었어요. 내가 육사 들어갈 때는 처음 예. 이승만 대통령의 2인자인 이규봉 씨 아들이 예. 나하고 그 사람은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나도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서로 알아요. 예. 꼭 이강석이가 아, 육사 간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 육사가 이게 새로운 길인가 보다 해서 막 해서 그때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또 그때 육사가 되게 커리큘럼이 좋았다. 그 당시 다른 한국의 대학들보다 훨씬 교육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웨스트포인트를 모방해서 이제 선진 교육을 막 시켜줬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예. 맞나요? 공학 교육을 시켰죠. 공학, 예, 공학 예. 엔지니어링 말씀이시죠. 예, 엔지니어링, 공학. 그러니까 육사를 졸업하면 공학사 예. 자격을 줬습니다. 아, 네. 아 공학사요? 네, 공학사. 아. 그러니까 이제 재건의 시대에 육사를 나오면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네.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요소가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네. 이거는 국가를 올바로 세우는 데는 역시 군에 들어가서 군을 똑바로 하면은 국가가 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기대 이런 것이 아마 작용을 줬겠죠. 네, 소령으로 예편을 하셨잖아요. 네. 그 동기는 국가안전기획부에 공채를 하시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얘기를 예. 이자면은 네. 내가 이제 중위 돼가지고 있는데 예, 국가재건 최고회의 5.1 혁명이 나서 네.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유원식 장군이라는 분이 그 독립운동 하셨던 유림 선생의 아들입니다. 예. 네. 유림 선생은 우리 집안하고 아주 가까운 동지 관계에 있었고요. 네. 근데 유림 선생은 또 아들을 완전히 절교를 했어요. 왜냐? 아들이 일본 군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네. 유림 선생이 그 아들은 내 아들 아니다 해가지고 네. 아주 절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뭐냐면 유림 선생의 아들이라는 데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군대를 안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너는 반역자야 막 네. 이렇게 나무라고 네. 그러니까 군대를 못 들어갔다가 아까 얘기한 이시영 부통령이 네. 부자를 하회를 시키려고 했어요. 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네. 다시 이제 부자 간에 잘 지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유림 선생이 그분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멘토야. 예. 그러니까 말 좀 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들었어. 나는 아들을 안 본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유 장군을 그 당시에 예. 유원식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군대 가라. 너는 지금까지 일본 군대 만주 군대에 있었지 않냐. 예. 가라. 네 갈 길 가고 가서 다시 화해의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 군대 네. 예? 근데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일찍 들어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네. 이 양반도 무슨 소학교 선생으로 네, 다시 맞아요. 갈래다가 네. 예? 방황하다가 2기로 들어가서
늦었단 말이죠. 네. 자기 동기생들은 막 승승장구할 때 자기는 준장 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군대 내에서 소외되고 네. 배짱이 맞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게 혁명의 주체가 된 거라. 네. 응? 그래서 5.16 때 다 주체가 돼서 활동을 했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하는데 유 장군이 나를 픽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부관으로. 그 유 장군의 선친께서는 5.16에 대한 입장이 어떠셨나요? 그때 살아계셨나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직전에. 예. 그러니까 1961년 5월 16일이 5.16 아니에요? 예. 4월에 돌아가셨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그분은 5.16을 몰랐죠. 예.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아나키스트였으니까 그 예. 선친께서. 그러면 아나키스트 입장에서는 그 국가 권력을 가져가는 말하자면 쿠데타를 받아들이기 더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예. 드려보고. 예. 그런데 예. 그분 4월 달에 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부관으로 가서 있다가 안 되겠어요. 그 양반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사이가 나빠가지고 틀어져가지고 그만두고 그리고 무슨 나는 원대 복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장교를 했었어요. 예. 하다가 도미화가 시험 봤다고 말이에요. 네. 그때는 어떤 시절이냐면 소위 특수전이라든가 뭐 게릴라전이라든가 네.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그 베트남전 그러니까 60 그게 언제냐면 3-4년 때니까 네. 베트남전 그런 것에 대한 그 것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특수전 그러니까 심리전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특수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서 군대에서 미국 도미 하려면 영어를 교육해서 한 6개월 저기 육군 부관학교에 가서 6개월간 영어 공부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예. 네, 그런데 딱 미국 간다고 하면서 서울 올라왔는데 그 과정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예? 네? 왜요? 예, 네, 왜냐면 그 당시에 모든 미국 도미하는 과정은 군사 원조금으로 아, 도미를 시켰거든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사 원조가 줄여지면서 네. 덜한 예? 예,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전부 네. 잘랐단 말이죠. 그 내가 갑자기 무보직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육군본부에서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네. 너 그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라 하는 뜻에서 군사정보부대로 보냈어요. 아, 예. 응? 거기서 이제 뭐 그냥 이제 신문 조서 무슨 그 정보 자료 그 분석하고 전부 그거. 거기 가서 쓰니까 정보라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군사정보라는 게 답답하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어떤 어떻게 답답해요? 예. 말하자면 군사에 하는 것이지 이 군사 이외에 정보 소요가 많은데 예? 아, 여기에 네. 대해서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중앙정보부에서 다 하고 예. 군사정보부대는 그냥 찌끄러기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이왕이면 큰 물에서 아, 네. 큰 물에서 지금 그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마침 그때 공채 시험이 처음 생겼어요. 네. 그 시험 쳐서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미국 대신 중정을 가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 정보 업무에 파묻혀가지고 그것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그 국가 전체의 정보가 어떻게 순환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런 것을 하니까 상당 기간은 거기에 빠져 있었죠. 네. 네 홀려 있었죠. 그래서 있었던 시기에 저기 강창성 장군이 딱 왔는데 네. 나를 보좌관으로 시키더니 정치 개입하는 그 업무를 내가 한 2년간 했죠. 정치 개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 선거 네. 개입하는 거 무슨 그 당시 그 업무를 했죠. 이를테면 뭐 다 같이 투표를 똑같은 사람을 찍으라든가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 대책 세우고 무슨 선거 전략 세우고 선거 전략 세우고 아, 그걸 했었죠.
예, 그 계속 DJ가 나오는데 본인이 박정희한테는 이겼지만 중정한테 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정말 중정이 그 당시엔 선거 그 당시에는 선거를 그렇게 주도하고 이끌어 나갔다라고 지금 참여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예. 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예. 뭐 한 90만 표로 졌는데 네. 뭐 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이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근접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90만 표 차이는 아니다. 한 뭐 한 50~60만 표 뭐 더 마진이 적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나 이런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투표할 때 예.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뉴스타로 부상이 되니까 인기는 높지만은 네. 막상 투표할 때는 이 나라가 저런 사람이 해도 괜찮아 하는 그런 것이 네. 있습니다. 그걸 보수라고 하면 보수고 어? 앞으로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예. 네. 지금 저 새정치 저 민주연합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참 같은 솥에 밥 먹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내가 충고하고 싶은 건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지금 5060 숫자가 2030보다 많습니다. 예. 인구 비율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가고 있어요. 그럼 정치 성향이 대개 다 보수로 감각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선거 때마다 판판이 지느냐. 아, 저희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래. 이건 다 신문에서 그렇게 쓰지만은 네.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이거를 빨리 이 그룹에 잡기 위해서 노선 수정을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토니 블레어처럼 제3의 길로 제3의 길로 가지 않으면은 계속 집니다. 네. 나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될 만한 자격이 더 있어. 이 지금 저 새누리당의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해. 지금 훨씬 양심적이고. 예, 상당히 큰 얘기인데. 예. 그런데 방향을 못 잡아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난 참 안타까워요.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더 크다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예? 성향적으로 이미 보수 쪽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걸 여기서 헤매고 앉아 있거든요. 그 헤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 저 해군기지에 가서 데모하잖아요. 예. 소리는 커요. 예. 그런데 계속 표는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짓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 전략가가 없다. 이렇게 아, 전략가가 없다. 제가 지금 선생님의 의지를 꺾으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방송의 청취자들은 이제 야권에서도 좀 어느 정도 진보적인 좌적인 성향이 큰 사람들이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 아니다.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실제 정치가 돌아가는 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더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듣고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진정으로 충고하고 싶어요. 예. 나는 사실 솔직하게로 예. 내가 저 새누리당에 있는 모든 그 정책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실제 진행되는 거 예.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찬동하지 않아요. 응? 비근한 네. 예로 지금 김무성이가 가서 무슨 저러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거의 증오심에 가까워. 아,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덕을 보도록 자꾸 세상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쪽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게. 예. 응? 근데 이쪽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옛날에 예? 386 운동 시절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지금 연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권자의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슈레다가 왜 집권할 수가 있었습니까? SPD 내에서 예. 중도 우였습니다. 네. 어? 거기 중도 좌가 있었어요. 더 강력한 그 68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응? 네. 그 사람이 인기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SPD가 당내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거에는 이 사람이 나가서 유리한 게 아니다 말이죠. 예. 이게 중도 좌니까. 예. 그러니까 중도 우인 슈레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슈레다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레다가 집권을 하면서 만든 구조가 메르켈이 그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지금 경제가 건강한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지금 자꾸 얘기하느냐. 지금 방송을 듣는 소위 한국의 양심적인 진보 세력들은 지금 현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전략을 세우면서 이쪽 걸 다 먹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색깔도 먹어버렸고. 예. 경제 민주화가 대표적이죠. 예, 경제 민주화도 예. 먹어버렸고. 예. 그러니까 전부 당했어. 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산들 다 뺏기고 이제 와서는 저 사람들은 이걸 다 뺏어가면서 실제로 행동은 딴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재산을 찾아올 능력도 없다. 이게. 네. 뺏긴 재산을 찾아올 능력도 없어. 그건 무능이죠. 정치적인 무능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야당의 그러니까 좀 더 좌 성향이 강한 쪽에서는 최근 이제 많이 이제 거론하는 이슈가 국정원에서 그 빨간색 마티즈 폐차를 왜 이렇게 빨리 시켰느냐 뭐 이런 종류의 이 어떤 세부적인 미스터리를 파고드는 경향이 되게 크고 몰이나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슈 파이팅이나 여론 몰이 돼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국정원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내가 핵화 문제도 얘기를 할게요. 예. 난 안철수가 지금 위원장이 됐는데 예, 예. 저 사람은 앞으로 대통령 되기를 포기한 사람 같아. 예? 예. 안철수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 중도 보수적인 사람은 아, 쟤 별 수 없군. 자빨이구나. 이렇게 간다. 네. 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예. 핵화라는 건 필요하다. 예. 이거부터 전제해서 얘기를 해야 돼. 핵화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부터 전제를 시작하면은 이건 안 돼요. 예. 왜냐? 오바마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오바마는 NSA 해킹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건 필요한 것이다. 다만 불법적인 것만 막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입장은 뭐냐면 거기 있는 건 다 불법이다.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이 10년간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태업을 하고 있어요. 왜 저런 불법이 나오는 줄 아세요? 법을 정비를 안 해줬어요.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정비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저 국정원에 있는 사람은 참 밥 먹고 놉니까? 아, 그 많은 저 정보비를 쓰면서 밥 먹고 놀라고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법적으로 너희들은 이 일은 해라. 네. 요 일은 하지 말아라. 이거 교통정리를 해줘서 제시해주고 이제부터 불법이면 너희들 완전히 가중처벌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지금 법을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10년 전 법입니다. 이 통신기기가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이 법에 현실적으로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건 하지 말라 이건 허라 이런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는 건 태업이죠. 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앉아가지고 이 태업이라는 분위기 있어서 자기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얘기를 안 해주고 전부가 불법이다. 그렇게 되면 전부가 불법이 되죠. 해킹이 어떻게 전부가 불법입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걸 막는 걸 다 불법이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막습니까? 경찰에게 총을 줬어요. 예. 어? 총 쏘는 게 다 불법이라고 그러면 그 경찰은 총은 괜히 줍니까? 그러니까 한정하는 이런 인거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정원 해킹 이슈에서 안철수 의원 정도가 야권에서 그나마 가장 중도 내지는 오른쪽에 가까운 입장이고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마티즈의 미스테리라든가 뭐 아니면은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굳이 표현하자면 되게 많은 썰들이 이렇게 양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야권 정치인들의 많은 수가 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니, 나는 안철수가 예? 그걸 끌고 갈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다. 예. 내가 알고 보니까 예? 이건 이렇고 예. 요거는 불법이고 요거는 앞으로 우리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필요한 것이다. 응? 그러니까 이만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지금 요거는 불법으로 아예 한정시키고 이걸 기능 못하게 만들자. 이거를 안철수가 할 수 있죠. 안철수 그 얘기를 안 하는 건 뭐예요? 태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는 얘기지 그게 안철수 같이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나는 실망했습니다.
예. 지금 알면서 태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난 실망했어요. 예. 왜냐? 지금 해킹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예, 그렇죠. 나는 이걸 고정간첩이라고 봅니다. 유네니머스라는 예, 그 인원 예. 들어왔죠? 예. 익명 해커 그룹이죠. 우리 모든 시스템에 지금 걔네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요. 호루라기만 불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농협도 스톱되고 뭣도 스톱되고 국가 기능이 스톱될 수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나는 네. 그 위협감 같은 걸 느껴요. 그러면 이걸 찾아내서 그걸 차단하고 그걸 잡아내고 그러니까 그 간첩이라는 것이 인적 간첩만이 아니라 기능상의 간첩이란 말이죠. 네. 기능상의 고정 간첩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잠재해 있는 거를 왜 그걸 못하도록 합니까?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는 이건 안 돼요 또. 나는 플러스 법을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해킹이라는 거는 꼭 통신만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정보를 유출시키는 게 다 해킹이죠. 그러니까 예. 굳이 전자장비를 통하지 않고서. 그렇죠. 예.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만들고 해킹이나 이런 것에 관한 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만큼 발전이 돼서 법을 계속 만들어서 이 합법적인 활동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 그 말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약간 함정 질문처럼 드릴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국정원 해킹권은 네. 제도 내지는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인사와 정권의 국정원 운영 방침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자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예? 양자가 다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예. 전자만을 야당에 있어서는 전자를 빨리 해소를 해줘야 후자 문제도 해소가 된다. 아, 그러니까 후자의 방점을 찍지 말고 네. 아예 거론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정권의 문제로 들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정권의 문제로서도 아마 시작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예. 어? 그러나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후자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후자를 정리를 함으로써 전자를 완전히 불법화시키는. 그러니까 업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 전자부터 시작을 하라.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이거 보니까 난 이거 이제 박지원이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아 이제 그만하자. 이게 지금 더 이상 나가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노출이 돼서 우리의 약점이 세상에 더 드러나면은 안보상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네. 그만하자. 박지원이가 왜 이래 어른스럽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야당에서 박지원이 유일해. 네. 그런 쪽으로 국가 운영 전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해야지 다음에 집권했을 때 사람들이 아 너희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너희들이 믿을 만하다. 너희들이 해도 큰 혼란이 없다. 그런 신뢰감을 줄 텐데요. 그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이게 짓고 놓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독립운동부터 쭉 실질적, 현실적, 실용적 이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아니 네. 나는 네. 사실은 적어도 정치에 관한 하는 네. 이상만 쫓아서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네. 내가 살아온 역시 종로에 사서 아니, 내가 저 살아온 네. 걸 보니 네. 보고 아 우리 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왜 빛을 못 보고 네. 왜 저 그냥 역사에 말하자면 유물로 남았나 해서 네.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안타까운 상당 부분이 그분들이 너무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바람에 네. 생긴 것이다. 손도 좀 더럽히고. 김구주석도 네. 내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나는 김구주석을 존경하는 분이지만 네. 현실 정치하고는 거리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시영 부통령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입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군 인재를 끌어오는 그런 거. 내가 그래서 예. 남산의 백범 동상 세울 때 이시영 동상을 이제 세우는 문제가 내가 제기를 했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장소를 어디다 하느냐.
그 당시 연보현 시장은 아, 좋은 장소 다 마음대로 골라서 해주겠다. 네. 나는 굳이 백범의 맞은 쪽에다 세워주셔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주 좀 불편한 장소예요. 아, 왜 거기를 해필하느냐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다. 백범의 얘기를 백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멘토로서 설득하실 수 있는 분은 성재다. 그러니까 마주 세워서 이거를 하나의 모양을 만들자. 어떤 대화의 모델로. 그래서 백범이 이렇게 주장한 그 성재는 이렇게 설득하는 모양이 되어 있어요. 동상이 지금. 선생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정치는 누군가는 주장하고 누군가는 설득하고 경청하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근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그것이, 그것이 너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참 현명한 분인데 절대로 반보 이상 앞서가지 마라 했어요. 아... 응? 왜냐 뭐 국민이 알아는 듣지만은 현실이 못 따라가는데 그걸 따라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종걸의 원내대표가 됐을 때 나한테 인사를 하러 왔길래 내가 그랬어. 내가 딱 너한테 부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원내 전략을 항상 기억하라. 그 양반 절대로 장외 투쟁을 안 해요. 네. 효력 있는 투쟁만. 네. 장외 투쟁을 하려고 막 와서 들어왔어요. 네. 좋다. 찬동한다. 그 대신 장외 투쟁만 계속 할 수 없지 않냐. 천막만 계속 쳐서 치고 있을 수 없지. 우리는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은 뭐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천막 치고 있으면서 의사당으로 나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모양을 갖추고 들어가느냐를 생각해봤냐.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우선 나가서 이렇게 주장해야 될. 무슨 소리. 그걸 생각하고 나가자. 그러니까 퇴로를 다 열어놓고 투쟁했어요. 네. 밖에 나가 투쟁할 때도 어떻게 원내로 들어오느냐를 생각하고 이게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했어요. 지금 껍비터면 천막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고 국회의원이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짓이 아니다. 국회는 그 의사당을 지켜야 돼. 예. 국회를 떠나면은 그건 의회주의가 아니야. 그냥 아저씨. 그러면 이건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광화문에 천막이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저 넘어가가지고 이제 퇴로를 빠지기가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 지금 퇴로가 안 보이는 상황이죠. 아주 가는 사람마다 시민들이 저건 계속해서 야권의 간표요인이라고. 간표요인. 감. 예, 예. 줄어들 감. 네. 예. 왜 저렇게 하는지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울분을 토하고 무슨 부르짖고 이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시점을 어디로 잡냐. 인양하는 것을 시점으로 잡아서 저거는 퇴로를 열 수밖에 없지 않냐. 현 시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책이라는.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대책이. 이제는, 이제는 빠지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제 이상 더 천막을 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지 않느냐. 이게 여태 버텨왔는데.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저 선거까지 가요? 그러면 나는. 그렇죠. 국민들 피로도도 너무 높아지죠. 나는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난 마음속으로 정말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 철천지 말하자면 이렇게 멍이 들은 사람이지만 대책은 현명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권이 저도 굉장히 선전선동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능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정부 측이 굉장히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것 같다. 그런 능해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뭐냐. 무슨 잔재주로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운다는 게 아니라 출마를 잘 해야 돼. 출마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새누리당의 모든 근거를 도로 갖고 와야 되겠네요. 에? 새누리당의 자산을 우리가 먹어오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집권을 포기하는 거지. 집권 포기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혁명이 저 뭐냐 운동이지.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종사 선생님 말씀에 더 동의를 하는 편에 가깝지만 또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저것은 어떤 정보
쪽에서 일을 해온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정치란 일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서 최대한 편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뒤집는 게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제 어떤 그 입장의 네, 차이. 그건 예. 이해하겠는데요. 예. 그동안에 선거를 몇 번 졌습니까? 네. 아니 또 지려고 하면 뭐 합시다. 예. 응? 나도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예. 나가서 소리 지르고 그냥 울분 토하고 붙잡고 울고 그래서 선거에 이깁니까? 그러면 나는 말이죠. 예. 지금 모든 남북관계든가 뭐든가 예.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좀 화가 나. 예. 네. 화가 나는데 왜 이렇게 한반도를 경화시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네. 왜 중국의 저 천안문에 지금 전승기념에 왜 못 갑니까? 뭐 눈치 보느라고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 가요? 그런 식의 나라를 경영하면서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울분이 난다. 예. 그러나 그 울분 한다고 해서 그 울분은 그 득표로 연결되지도 않잖아. 뭐 이런 집권을 이런 해야 이게 해결되는 해야지. 거 아니에요. 네. 집권 안 하면 해결 안 됩니다. 네. 응?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10년간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네. 그 후에 많이 후퇴가 됐는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벽돌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집권 안 했으면 그 벽돌 남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노선수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새누리당이 자기네 말이야 어? 금성탕지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빼서 오느냐? 네. 그걸 어떻게 뺏을 그건 뺏을 수가 없는 자산 아닌가요? 사실 그들의 왜 뺏을 수가 없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네. 대통령 될 수 있는 걸 했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그분도 DJP 연합으로 된 것이지. 그러니까 왜 못합니까? 현재 현재 DJP DJT까지 아까 박태준 씨 예. 얘기했죠. 박태준 씨가 올 사람입니까? 그래도 어? 얼마나 의심했어요. 이제 면장까지 뭐 저 아주 군소기까지 예. 면소기까지 다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 너희들 다 해먹. 말하자면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 설득해서 자기 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광폭한 넓은 네. 이런 것이 없으면 집권 포기해야죠. 그 소위 말하는 보수층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대통령의 민주정권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잃어버렸던 걸까요? 아무것도 그 사람들 잃어버렸던 그, 그거는 이제 네. 저 뭐냐 그 일종의 네. 예, 자기네들 정치 구호니까 거기에 네. 우리가 네.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네. 나는 역사를 진보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는데 그 후에 후퇴가 됐어요. 왜 이래? 굉장히 복고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국이. 네. 네. 후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솔직한 얘기예요. 후퇴가 된 게 뭐냐.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북한이 핵무기를 7개, 8개를 갖다 만들 시간을 줬지 않아요. 예. 네. 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아니 시간을 허용해 줬지 않아요. 예. 그때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고 IAEA에서 감시만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하고 죽이 맞았어. 그걸 만들도록. 시간을 허용했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죠. 내년에 총선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총선거에 또 소수당입니다. 나는 불을 보듯이 뻔히 봐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설계사 데려다가 성폭행이나 하는 국회의원만 계속 양산을 할 거예요. 응? 그렇게 만들 겁니까? 사회를 그렇게 만들 겁니까? 좀 더 뭔가 이 울분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뭔가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태업 안 하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예. 지금 이것이 예. 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킹이다, 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이런 것도 야당이 우리가 집권할 거야. 그런 입장에서 이걸 보자 이게요. 아, 통신비밀보호법, 요건 합법화, 요건 불법화. 딱 구분, 교통정리해가지고 딱딱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장차 나라를 경영할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내가 대통령이야. 네.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이야. 내가 네. 집권당이야. 네. 그런 입장에서 입법을 하라 이게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 달라졌네. 응?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집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집권할 의지가 없어요. 예. 그냥 소리나 지르고 그 야당질 반대나 하고 그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흥분하는 국민들 박수치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정치만 지금 하려는 거예요. 집권을 할 꿈을 안 꾸고 있어요. 집권한다는 것이 무슨 선전문 잘 만들고 무슨 뭐 프랭카드 잘 갖다 붙이고 그런 것이 집권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왜 안 돌아갑니까? 국회의원들이 제 일을 해야죠. 지금 야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머리에 걸려있는 턱 같은 게 뭐냐면은 아 집권이라는 걸 해봤다. 우리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뜻대로 막상 집권을 하니까 뭐 언론에서도 이렇게 막 허구한 날 난리를 치고 뭐 기업들도 말을 안 듣고 검사들도 말을 안 듣고 다 말을 안 듣네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좀 약간 폄하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신적으로 좀 놓아버린 측면이 있어요. 좀 무력감 그러니까, 같은 예 무력감 네. 아 해도 안 되네 같은 그런 종류의 무력감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네. 아 그래 이명박이 됐고 뭐 박근혜가 됐는데 아무튼 우리는 일단 욕부터 실컷 하고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종류의 어떤 태도가 좀 상당히 만연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어요. 왜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안 만들고 대연정이나 얘기하고 자꾸 그랬느냐 이게야. 네. 응? 네.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를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딱 청사진을 가지고 이게 밀고 나갔어야지. 근데 그 청사진이 절대 어떤 그 무슨 특정 정파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으로 호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갔어야지 연장이나 하자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은 저 힘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전락이 됐다고. 근데 예. 네, 그거는 나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 막 열성으로 노무현을 지지했었던 특히 그 당시에 20대 말 30대 초쯤이 되었던 그 젊은 유권자층들이 지금 대다수가 정치에 실망해서 이탈한 층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정신적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바탕을 안 만들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막상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대통령 시기나 됐는데 탄핵이나 당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검찰한테 쫓겨서 비극적인 결말까지 나온다. 대체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식의 회의, 불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좀 넓은 의미에서의 공포감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자면 일제 때 태어나셔서 이렇게 살아온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랑 저는 또 약간 뒷세대니까 약간 뒷세대가 바라보는 것과 이제 여러 가지로 시각이 다른데 어쨌건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나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분당이니 뭐니 예.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딱 이제부터 집권 프로그램 만들자. 응?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여당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딱 그걸 다 작업을 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국민에게 이게 우리다. 우리 것이다. 슈레다가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없이 그냥 뭐 우리도 저 한번 기회를 달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현실적인 국가 경영 청사진. 내가 네. 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어 보니까 예. 그분이 뭐냐 95년 총선거에 지고 나서 예. 저 자민련과의 타협을 하면서 그냥 DJP가 아닙니다. 굉장한 노선 수정을 했어요. 예. 어? 그럼 그때 그 노선 수정을 어느 정도 했느냐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다고. 예, 보기 힘들죠. 그런 어? 얘기. 다만 전부 말이야. 아이, 그 당시 말이야. 손 잡았어. 뭐 이런 뭐냐? 김종필한테 빠져가지고 뭐 어쩌고 있다고 소리 나지.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수정을 했습니다. 노조 문제. 그 심지어 노조 같은 건 말이에요. 굉장히 배신자 소리도 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응? 그거 다 했어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집권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승자의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나는 그렇게 드리네요.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아주 그냥 끔찍한 생각까지 해. 왜? 아니, 그냥 가서 그냥 에? 워커 장군 비석 앞에서 저런 놈이 세상을 만들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사나 하는 사람들. 진짜 끔찍한 생각이에요. 저런 골이 빈 사람들을 짓고 놓으면 어떤 세상이 될 거예요. 나는 머리가 무슨 학문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기본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태도가. 네.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구상을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가서는 어디다가 대고 저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큰 그림, 큰 청사진을 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금 김무성 대표가 가서 한 행동이 어떠한 전략적 입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게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전략적인 생각이고 뭐 전략 그런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했다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야. 아 외교적 배려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예. 그냥 김영삼의 아주 수제자들이야. 예. 네? 그러면 IMF가 또 와요. 김영삼 시기에 IMF가 괜히 거저 온 거 아닙니다. 예. 국제 경제가 잘못돼 가지고 왔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나라 경영을 잘못해서 간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응? 결정적으로 나라 경영을 잘못한 게 있다.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예. 2부에서 계속됩니다.